오늘 첫째 날로 처갓집 치킨을 시켰어요. 저희 집앞 진짜 30초? 1분 거리에 처갓집 치킨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진짜 맛있는 찐 맛집이었대요. 이번 챌린지를 하면서 조금 모순적인 게 있다면 전 사실 치킨을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뭔가 치킨 먹을래? 피자 먹을래? 하면은 저는 피자를 손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처갓집 치킨이 집 앞에 있어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오늘 처음 시켜본 건데 굉장히 맛있어 보이네요. 일단 너무 더우니까 콜라 먼저 먹을게요. 아, 너무 덥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슈프림 치킨은 밥하고 같이 치밥을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밥하고 김도 준비해 왔어요. 빨리 먹어보자. 우와. 향기증 나. 우와, 진짜 맛있네, 여러분. 나왜 이만 모르고 살았어? 행복 별거 없네요, 여러분. 소스가 완전히 묻지 않은 거는 또 바삭바삭해가지고 그 눅눅 바삭이 함께 합쳐진 그 맛이 있나요, 여러분? 근데 제가 사실 치킨을 순살로 절대 시켜 먹질 않아요. 왜냐면 그런 게좀 있어요. 치킨은 적어도 뼈를 뜯어야지 진짜 치킨을 먹는 듯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항상 저는 뼈로만 시키는데 오늘은 밥하고 먹을 거기 때문에 제가 순살로 시켰거든요.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봐야겠어. 좀 맛있거든요? 근데 밥이랑 먹어야 될 이유를 난 딱히 모르겠는데요? 밥을 너무 적게 먹었나? 솔직히 조금 물렸거든요. 내가 이래서 치킨을 별로 안 좋아해요. 금방 물리거든요. 너 어떡해, 7일 동안? 김말랑장 해가 쏟고 밥 이렇게 얹고 여기 위에다가 치킨을 얹는다는 소리죠? 너무 커, 애들이. 김하고 같이 싸 먹으니까 괜찮네요. 괜찮다. 근데 김하고 같이 싸 먹으니까 김치를 먹어야 될것 같아. 김치. 잘 먹었어요. 엄마 나하고 같은 바지네. 색깔이 약간 틀리네. 오늘은 친구 요리하러 왔어.
데려가 줄게. 8월 7일. 두개 사야지? 7일인가? 도부 귀신인가 봐. 근데 좋은 건 뭐. 미간이랑 턱 쪽에 저는 항상 뭐가 잘 나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많다 싶을 정도로 여기에 좁쌀 같은 게 계속 있고 지금 여기는 완전 보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여기 피지가 팍 뭉쳐있는 거예요. 전 이렇게까지 뭉쳐있는 피지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걸 팍 쪘더니 아주 쾌감은 얻었지만 이렇게 흉터가 남았다는 거.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이거 한번 사봤어요. 더마트릭 울트라? 이게 사용 목적에도 오래되거나 새로 생긴 비대성 또는 켈로이드성 흉터와 암은 상처 관리라고 하는데 앞에 말은 잘 모르겠고 흉터와 암은 상처 관리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여드름 흉터 없애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저는 이거 쿠팡에서 주문시켰고 금요일에 주문시켰더니 오늘 왔어요. 여기 흉터가 이제 점점 더 없어지면은 이 연고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제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치얼스. 너무 둔탁한 소리가 나는데? 여기다 찍으면 돼? 네. 원래 인간은 아무나 막 찍어주지 않는 거 알지? 알죠. 원래 서명도 되지. 서명, 네, 될 거예요. 그럼 그래서... 자기가 해주기로 했어. 아니, 그래도 안 되지. 이거 옆에도 써줘야 돼? 네,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네, 그치? 야. 저 이거 야. 받으려고 30분. 그냥 가지 말고 복숭아 물이라도 하나 가져가. 아, 네. 저 진짜 집에 오는 것도 그렇고 이거 세팅하는 것도 그렇고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이거 맛없으면 나 너무 화가 날 것 같아. 프라다에 고추마요도 있고 블랙알리오도 있고 콘소메이징도 있는데 굳이 왜 얘를 가져왔냐면 제가 또 바질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질 통닭에도 좀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일단 지금도 매우 더우니까 콜라부터 마시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는 비닐장갑밖에 없어서 오늘은 그냥 손으로 먹을게요. 참고로 손 씻었습니다. 뭐야? 화가 났냐? 아니 너무 맛있어서 화가 났냐? 이렇게 토마토도 얹었어요.
이게 왜 호불호가 갈린다는 거죠? 바질 향하고 맛이 일단 그렇게 진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바질 초보분들도 잘 먹을 수 있을 맛일 것 같거든요. 바질 맛 자체도 덜하지만 파마산 가루가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 더 마요마요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맛을 토마토가 딱 상큼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 여러분, 이번에는 고추마요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고추마요는 진리야. 고추마요의 맛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요. 여러분, 저 어느 정도 먹은 것 같거든요. 사실 더 먹을 수 있는데 지금 더워가지고 여기 더 이상 못 있겠어요. 나 많이 참았어. 이거 엄마도 먹어보면 되게 좋아할 맛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밖에 거실에 나가서 엄마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휴식 평가 날린 것 같아. 아, 엄청 좋네. 진짜 맛있다니까? 맛있지? 요리 먹는 것 같지 않아? 맛있지? 와우. 여태 먹어보지 못한 맛인데? 또 새로운 맛이지. 그치, 이쁘지? 아니, 진짜. 어머, 쓰고. 아니, 될것 같아.
여러분, 오늘 제가 알바하는 날이라가지고 이렇게 매장에 나왔는데 제가 아침을 못 먹고 나와가지고 편의점에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짜잔! 이거는 GS25에서 파는 매콤 다리살 꼬치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우선 콜라부터 마셔야 될 것 같아. 목이 너무 말라요. 치킨이 제가 치우니까 방금 치웠거든요? 진짜 그 맛있어. 어서오세요. 꼬치라가지고 먹기도 편하고 조금 매콤한 맛까지 있어가지고 느끼하지 않아요. 저 빨리 다시 일하러 가볼게요, 여러분. 오! 저 상자가 찢어지고 있어. 잠깐만, 뭐야. 뭐야. 짜잔! 이번에 국내에서 고추 바사삭 시켰어요. 이제 우영우 보면서 먹을 거예요. 고추 바사삭 먹는다고? 고추 그릇 준비했지? 저는 고추 바사삭 먹을 때는 마블링 소스가 더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빨리 먹어. 왜 새로운 거 먹으려는 거 맨날 맛있냐? 그렇게 도맡아요. 맛있다. 한때부터 근데 맛있는 것 같아 오늘. 그치. 신혜영 씨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말이 사실이면 좋겠어. 깊어. 오, 너무 좋아. 좋아요. 짜잔. 여러분, 제가 어제 굽네 치킨 한 조각을 남겼거든요. 사실 어제는 다 먹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아침에 이걸 해 먹으려고 일부러 한 조각을 남겼죠. 계란. 계란 같아 보이지만 계란 아니고요. 치킨 마요 덮밥입니다. 저희 집에 지금 김이 없어가지고 김은 넣지 못했는데 그냥 굽네 남은 거하고 밥하고 마요네즈 그냥 넣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치킨만 먹기가 생각보다 힘들진 않은데 그래도 밥이 먹고 싶은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날씨 엄청 덥대요. 역대급으로 가장 더운 폭염?
여러분 이게 지금 폐기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버리면 음식물 쓰레기가 되고 제가 먹으면 아주 맛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 불었을 것 같은데? 아주 그래도 많이 떡지진 않았어요 여러분. 계속 손님이 오는 바람에 물을 부어놓고 먹지를 못했어. 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손님이 빨리 먹어야 돼요 지금. 이게 로제인데 약간 매콤하고 느끼해요. 그리고 그래도 치킨 챌린지니까 오늘 또 새로운 꼬치를 가지고 왔거든요. 짜잔. 얘가 이름이 뉴 다크인 순살 꼬치거든요. 얘도 맛있어요. 어제 먹은 것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전부 다 다리살 그리고 부드러운 삶으로만 이루어진 거라가지고 괜찮습니다. 이거 그래도 매콤한 맛이 좀 있어서 엄청 맵찔이한테는 매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아니랍니다. 저는 퇴근하고 왔고요. 오늘은 허니콤보를 시켰어요. 사실 허니콤보에는 엽떡이잖아요. 근데 그 둘을 시키기에는 저의 재정난이 더 빠르게 찾아올 것 같아서 집에서 간단하게 제가 떡볶이 소스만 이렇게 만들어서 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따가 찍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라텍스 장갑도 꼈다고요. 여러분이 아는 그 맛이에요. 이거를 여기다가 왜 이렇게 맛있지? 완전 표면 장려. 아우 기분이 좋아라. 솔직히 교촌은 닭이 작기 때문에 1인 1닭도 할 수 있거든요. 안에 또 떡
다섯 개 정도 넣어서 왔거든요.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아, 내가 설탕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 다다. 제가 이 며칠 동안 치킨 먹으면서 물린다는 말은 한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확실히 허니콤보가 달달한 치킨이라서 그런지 갑자기 확 물렸어요, 지금. 또 몇 시간 후에 먹고 싶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 먹도록 할게요. 안녕! 남은 치킨을 맛있게 먹는 방법. 여러분, 허니콤보가 물리면 안 물리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았거든요? 바로 요놈. 스리라차를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슉 뿌려서 먹으면은 개인적으로 레드콤보보다 더 맛있어요. 아, 나 그거 안 해줘. 치즈볼. 내가 리뷰 이벤트를 받은 거. 어떻게 먹었대? 나 안 먹었어. 아빠가 하나 먹었단 말이야. 아빠 옮겨 먹었어? 아빠가 이게 뭐야? 그래서 궁금하다고 하나 지 오, 자기 왜 입 싹 다벗어 나한테 먹었대니 얘기 안 하고? 그러면 반반 나눠 먹자. 저번에 먹던 브런치 먹는 것 같은데? 내가 어제 날개를 한 번도 안 먹어본 거 알아? 다 공막 먹었어. 매일 먹어도 매일 맛있을까? 그니까 여러분, 오늘은 내내에서 반반 치킨 맛을 시켰어요. 하나는 파닭이고 하나는 크리미언이거든요. 제가 사실은 청량마요를 시켜보려다가 리뷰에 너무 맵다는 소리가 많아가지고 맵찔인 저한테는 너무나 큰 도전일 것 같아서 이렇게 무난하게 시켜봤습니다. 제가 맨날 한 마리를 다 먹지 못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남는 걸 보여드리기가 약간 민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반마리 정도만 덜어왔습니다. 우선 파닭부터 먹어볼게요. 오. 저는 비주얼 때문에 이렇게 소스를 다 부어놨는데 원래는 이거 따로 찜먹하는 게 치킨의 바삭함이 더 살아서 더 맛있어요. 허니콤보는 맛있긴 한데 달달한 느낌이라 가지고 오래 못 먹는 그런 물리는 맛인데 이거는 약간 양파하고 파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좀 개운한 맛이 있어요.
아니 이놈의 맴맴는 밤낮을 구분을 못하고 있냐? 조용히 해. 이렇게 파하고 양파 얹어 먹는 거라 먹기 불편할까봐 저는 오늘 순살로 시켰거든요? 근데 내내 순살은 조금 빡살이 많다. 여러분들한테 빈 그릇을 보여드리네요. 가원이가 만들어준 비즈니스 페어를 마실 거예요. 왜 웃어? 나의 비즈니스가 그렇게 웃겨? 나 이거 너무 궁금했단 말이야. 와, 까는 소리 멋졌다. 완벽해. 대박. 맥주 참잘 따르죠? 첫띠. 아, 냄새. 됐죠?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저 아니, 이거 그냥 마시고 있다 이걸로 그래. 짠데. 야, 이거 먹어봐. 어, 맛있는데? 괜찮은데? 맛있어? 먹어보겠습니다. 사과 언니 해준 김치 냉면 국수.
김치말이 냉면. 저 좀 더 많이 먹겠지. 김치찌. 완전 맛있어. 맛있다. 아, 아, 아줌마 누가 요즘 과자를 이렇게 뜯어요?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 감사합니다. 여기서 드릴까요? 야, 청아가 그렇게 맛있다며. 별빛청아 진짜 개맛있어요. 민선이 옛날에 찌집에 먹방 한 적 있지 않아? 찌집 망팡 해가지고. 언제적이지? 굉장히 오래된 거 같아. 그러니까 맛이 있지. 맞아. 굉장히 약간 수치스러운데? 근데 얘가 너무 그치, 넌 안 주니까. 야, 근데 빨간 날이 이래. 너 지금 더 쳐줘? 내가 지금 너무 맛있다. 얘 진짜 너무 맛있던 것 같아. 난 치즈가 좀 거품해줄까? 그건 너 너무 뜨니 왜 둘이 가셨어? 원래 하진이까지 가는 건데 안 했어. 형아, 우리 박스! 근데 난 사실 박사를 좋아하는데 구별을 잘 못해. 어떤 느낌? 그냥 다 먹어. 내가 구별해줄게. 응. 이거 박살이야. 이거? 뭔가? 응. 뱉어, 뱉어. 내비도. 그렇게까지 안 돼. 진짜 못했어. 나도 꾸준히 오랜만이야. 소원이라도 불어. 총은 없지만 소원이라도 불어. 민선이가 편집해준대. 저희 다